자, 교재 135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 사실의 분류가 나오죠. 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의 사실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크게 용태와 사건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입니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껴들 수 있는 걸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 껴들 수 없는 걸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건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과 좀 달라요.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사건이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의 경과죠.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시간의 경과니까요. 존속기간에 만료도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경과는 뭐가 되죠? 사건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도 사건입니다.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다. 왜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그것도 일종의 자연현상이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에서 자연현상도 뭐가 되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사건인데 우리가 나중에 부당이득에서 따로 공부하게 되지만 부당이득은 부당한 이득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두시는 게 좋으냐면 원인 없는 이득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손해배상하고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원인 없이 이유 없이 갖게 되는 이득을 우리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는 사건으로 이해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용태입니다. 용태는 다시 둘로 나뉘어요.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행위라고 하죠. 그러면 행위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행위의 법적 개념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걸 우리가 외부적 용태 행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걸 우리가 내부적 용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의식이란 말을 많이 쓰죠. 우리 교재는 내부적 용태 해가지고 뭐 의사적 용태, 관념적 용태 이런 거로 나눠놨는데 나누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머릿속에 머물고 있으면 내부적 용태 의식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외부적 용태 행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적법 행위와 위법 행위로 나뉘어요. 개념은 법에 적합한 행위는 적법 행위, 법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하는데요. 위법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과 불법 행위죠. 일단 우리가 의무가 뭐였죠?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이죠. 따라서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채무는 의무의 일종이잖아요. 하지 않는다면 법에 반하는 것이니까 뭐가 돼요? 위법 행위가 되고요. 개념은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불법 행위는 뭐냐 하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우리가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죠. 제가 운전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행인을 치웠어요. 그러면 저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을 입혔으니까 저 행위는 뭐가 되죠? 불법 행위가 되는 거죠.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위법 행위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합니까? 위법 행위여야지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원인으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위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채무 불이행이거나 불법 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아, 둘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고의 과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위법행위,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적법행위죠. 적법행위가 둘로 나뉩니다.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로 나뉩니다. 라는 기준은 뭐냐면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예요. 그럼 여러분,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요게 들어있지 않으면 준법률행위인 거죠. 날씨가 참 춥네요. 요거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요거는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해요? 커피 먹기를 원하니까. 참 아름다우십니다. 요건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저와 결혼하실래요? 이건 의사표시죠. 제가 뭘 원해요? 결혼하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럼 또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사표시에서 결정된다는 걸알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 결정됨을 알수 있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대요. 그러면 둘이 뭐 먹습니까? 커피를 먹는 거죠. 결혼합시다. 좋대요. 그럼 둘이 뭐 합니까? 결혼하잖아요. 커피 먹기를 원하면 커피를 먹고,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한다는 말은 이 법률행위의 효과는 그 속에 들어있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 법률행위에 대한 구체의 내용을 우리가 또 배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라는 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준법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준법률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다라는 말은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할 만한 요소가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준법률 효과를 알려면 뭘 봐야 되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돼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는 거죠. 자, 개념 볼까요? 자, 준법률행위란 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 동그라미 2번 해가지고 준법률행위가 나오죠.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며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말로 하면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준법률행위가 뭐가 있느냐? 요 준법률행위의 종류에서 표현행위, 비표현행위 나눠져 있는데 나누지 마세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다. 자,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 단순히 전달해 주는 거,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이게 의사표시하고 개념적으로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돼요. 각종 체구, 촉구죠. 체구와 거절이 뭐죠? 의사의 통지다. 자,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인데 의사의 통지가 뭐가 있습니까? 체구와 거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죠. 자,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관념의 통지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사원총의 소집 통지죠.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도 사원총회를 개최합시다. 사원총회 소집은 의사표시입니다. 제가 뭘 원하고 있죠? 사원총회를 개최되기를, 그죠? 근데 회의 결과 2021년 2월 1일 오후 5시에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2021년 2월 1일 오후 5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2월 1일 오후 5시에 사원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가 되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네가 내 대신 제주도에 가서 땅 좀 살래? 요건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대리권 수혜는. 자, 대리권을 주고 나서 땅주인한테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는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입니다. 그 말은 개똥이가 저의 대리인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관념의 통지, 대리권 수요의 통지, 수요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예요. 자, 승낙이 연착됐어요. 승낙 연착의 통지도 승낙이 연착됐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니까 관념의 통지죠. 우리 시험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가 관념의 통지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감정의 표시죠. 기분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준법률행위니까 감정의 표시인데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죠. 감정의 표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뜻은 말 그대로 용서예요. 용서.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용서는 감정의 표시로서 준법률행위인데 용서하게 되면 그 용서한 것을 가지고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없다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우고 나서 애원하길래 아, 알았어. 이번에는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했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용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란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가 없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했다면 그 용서한 사실을 가지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용서는 감정의 표시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실행위죠. 사실행위가 뭐냐에 대해서 교재가 써있는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 주관적 이유는 묻지 않고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때 그러한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해요. 뭔 개소리인가 싶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나머지 개념으로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도 아니고 관념의 통지도 아니고 감정의 표시도 아닌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다 뭐로 하죠?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러면 끝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이빨을 닦았어요. 이빨을 닦는 것은 행위고 적법행위였죠. 근데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준법률행위고 물론 이빨 닦는 행위는 의사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도 감정의 표시도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되겠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운전하고 왔거든요. 운전하는 것도 뭐예요? 사실행위. 제가 아침에 방구를 꼈어요? 사실행위.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 중에서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의 90% 이상은 다 뭐가 되죠? 사실행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교재 이런 것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137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법률 사실과 137페이지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요건이죠. 다시 말하면 계약은 법률 요건인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중에서 뭐죠? 계약이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선의도 법률 사실이죠. 실제로 모든 게다 뭐예요? 법률 사실이죠. 법률 사실이 아닌 게 없어요. 나머지 개념 사실행위까지 들어오니까 특히 선의는 뭐예요? 뭐가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내부적 용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 사실이다.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을 사건이라고 하고 사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시간의 경과니까 맞는 질문이죠. 4번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각종 최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니까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맞는 질문이죠. 자, 답은 5번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최고는 준법률행위고요.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최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5번. 민법 제552조에 따라 상대방이 최고했음에도 최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해제권자의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이 소멸하는 효과는 효과는에 동그라미 쳐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최고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X죠. 최고는 준법률행위고 준법률 효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최고의 효과가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는 질문은 X가 되고요. 5번이 답인 거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것은 뭔가의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제6장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일반이 나와요. 자, 법률의 의. 다시 한번 볼까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심할 것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고요. 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 요건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 의미입니다. 2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서설. 자,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2번 의사표시와 법률 관계에서 1번 법률행위 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2번 법률행위가 법률 요건이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2번과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뭐가 돼요? 취소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오고 있네요. 자, 법률행위의 첫 번째 요건으로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성립 요건이 나오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자, 우리가 하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왜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니까요. 근데 의사표시가 뭐예요?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일반 성립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2번 특별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아마 입문 과정을 들으신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자 특별 성립요건으로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에요. 물론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들은 다 뭐죠? 성립요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온다면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캐치가 안 돼요. 애매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성립요건 하면 요물계약 요물계약 하면 성립요건이 팍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요물계약이 뭐가 있나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의 계약금의 지급은 성립요건. 보증금 계약도 요물계약이잖아요. 보증금 계약의 보증금 지급은 뭐죠? 성립요건. 대물변제,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요물계약이잖아요. 따라서 대물변제 계약에서 재산권의 이전은 성립요건인 거죠. 네 번째,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거든요. 따라서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계약,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요건. 자,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요. 유효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고요. 당사자에게 능력이 존재해야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고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시고요. 의사와 표시가 합치가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유효해. 목적이 있으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요. 목적이 있고 그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법률행위의 주체해가지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제한능력 공부했죠? 그건 뭐예요? 당사자에 관한 유효권은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 끝난 거 이미.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한 유효권으로서 의사와 표시가 합치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의사표시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또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법률의 목적에서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효권 중에서 능력은 끝났고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효력요건이 나오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에요. 이건 우리가 무효와 취소, 무효에서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데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예외적 무효를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수 있다라는 말 속에서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들은 다 뭐죠?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는 효력요건 하면 유효요건 하면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하면 유효요건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성립요건 하면 요물계약이,
유효요건 하면 유동적 무효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드릴 건데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효취소에서 따로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나일만 해볼게요. 첫째,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고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유효요건입니다.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기 때문에 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는 유동적 무효고 요 허가는 뭐죠? 유효 요건인 거죠. 세 번째,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이 비영리 법인입니다. 비영리 법인의 그냥 우리는 민법이니까 비영리란 말 쓸 필요 없는데 기본 재산의 처분이 자 우리가 비영리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비영리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 취득은 일단은 무효였다가 나중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죠? 유효로 바뀌니까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 이 허가는 뭐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건과 기한에서 공부할 건데 자,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정지조건이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고 조건의 성취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달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라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2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는 생기니까 우리가 시기죠. 그럼 지금 1월 달인데 1월 달 지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무효인데 2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3번 하나죠. 비영리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고 허가가 있어야 비로소 유효하니까 허가는 유효하게 유효 요건 했고 그다음 무권대리행위 추인은 무권대리할 때 공부할 거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는 무효와 취소해서 무효에서 공부할 거고 정지 조건과 시기는 법률에 부과해서 조건과 기한에서 공부할 건 거죠. 아무튼 이 정도 좀 우리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40페이지 제2절에서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법률행위 종류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